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선인들의 지혜와 풍자, 웃음이 가득 담긴 옛날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끝없는 이야기. 옛날 어떤 부자가 시집갈 나이에 딸을 두고 있었지요. 이 부자 영감은 어찌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지 다음과 같은 말을 써서 대문에 내붙였어요. 누구든 내가 실증이 날 정도로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어 사위로 삼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이야기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랑채에 가득한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전국에서 이야기꾼들이 몰려들었지요. 이야기꾼들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갖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지요. 부자 영감은 그때마다 재미있게 듣고는 그래서 그 다음은 하며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어요. 이야기꾼들은 몇 시간 혹은 반나절도 이야기를 계속하지 못한 채 물러나곤 했지요. 다음 분 들어오시오. 또 다음 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영감의 이야기 듣기를 만족시켜주는 이가 없었어요. 에잇! 내가 듣고 싶지 않을 때까지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사랑채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어 사람의 발길이 끊겨버렸지요. 어느 날 떡거머리 총각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제가 길고 긴 이야기를 해드리죠. 어디 해보게. 제 이야기는 몹시 길어서 이곳에서 며칠을 묵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도 되겠는지요? 사랑채에서 먹고 자면 될 것이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찌나 흉년이 심했던지 쥐들이 주워 먹을 나달 한 톨 구경할 수가 없었지요. 곳곳에서 쥐들이 굶어 죽어갔어요. 어느 날 쥐들의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대로 있다간 쥐들이 모두 굶어 죽어 쥐의 대가 끊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낸 것인데 이 나라의 흉년이 사라질 때까지 멀리 청나라로 옮겨가서 살기로 하자. 그러다 이곳에 풍년이 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자꾸나. 쥐들은 왕의 뒤를 따라 청나라를 향해 떠났어요. 오랜 시간을 걸어서 압록강에 도착했지요. 이 강을 건너야 청나라로 갈 수 있었지요. 어떻게 이 넓은 강을 건넌단 말인가? 왕이 걱정을 하자 신하 쥐가 말했어요. 임금님, 염려 마십시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면 다음 쥐가 임금님의 꼬리를 물고 뛰어듭니다. 다음 쥐는 또 다음 쥐의 꼬리를 물고 뛰어들면 한 마리의 쥐도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청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쥐의 임금이 제일 먼저 퐁당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다음 쥐가 임금님의 꼬리를 물고서 퐁당 뛰어들었어요. 또 다음 쥐가 앞 쥐의 꼬리를 물고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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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떡거머리 총각은 마치 서당에서 책을 읽듯이 몸을 앞뒤로 흔들어대면서 퐁당, 퐁당을 계속했어요. 그러자 영감이
담뱃대로 재떨이를 땅땅 두드리면서 화를 냈어요. 젊은이, 그 봉당 소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낼 작정인가? 그러자 떡거머리 총각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영감님, 우리나라의 쥐들이 모두 모였으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쥐들이 모두 강을 건너야만 청나라에서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의 퐁당 소리로 하루 해가 저물었어요. 밥상이 들어왔지만 떡거머리 총각은 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퐁당 소리만 되풀이했어요. 부자 영감은 겨우 총각을 달래 밥상에 앉혔지요. 순식간에 밥을 먹어 치운 총각은 다시 퐁당 소리를 계속했어요. 자, 다음 쥐가 앞 쥐의 꼬리를 물고 퐁당, 그 다음 쥐가 퐁당, 다음 쥐가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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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밤이 깊어가도 잘 생각은 하지 않고 퐁당 소리를 되풀이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그 퐁당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내일 다시 하게나. 밤이 깊었으니 잠을 좀 자도록 하게. 하지만 떡거머리 총각은 못 들은 척 퐁당 소리를 계속했어요. 마침내 부자 영감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보게 젊은이, 내가 졌네. 약속대로 내 딸을 줄 테니 제발 그 퐁당 소리만은 그만두게나. 정말이십니까? 그래, 자네의 꾀에 내가 졌네. 떡거머리 총각은 그제서야 퐁당 소리를 멈췄어요. 그리고 부자 영감의 사위가 되어 예쁜 색시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꽃이 무엇이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슬기로운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신하들이 앞을 다투어 대답했지요. 임금님, 연꽃인 줄 아옵니다. 아니요. 신하의 말에 임금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란 꽃이옵니다. 다른 신하의 말에 임금님은 또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이번에는 틀림없을 것이라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임금님, 백합꽃이 아니온지요? 그것도 아니요. 함박꽃이옵니다. 들렸소. 임금님, 매화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옵니다. 임금님은 그 말에도 고개를 내저었어요. 다른 신하들이 장미꽃이라느니 작약꽃, 양귀비, 수선화 등 여러 가지의 꽃 이름을 말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임금님은 고개를 젓는 것이었어요. 신하들은 이제 더는 새로운 꽃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꽃 이름이 모두 나왔기 때문이죠. 신하들은 저마다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맨 뒤에 앉아있던 신하 한 사람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임금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은 목화꽃이 아닌가 하옵니다. 임금님은 그제서야 얼굴에 가득히 미소를 머금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대의 말이 옳소. 겉모습이 아름다운 꽃이라면야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꽃이 있소. 하지만 수많은 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꽃은 바로 목화꽃일게요. 목화꽃이야말로 우리에게 따뜻한 무명옷을 입게 해주는 꽃이 아니겠소. 그렇기 때문에 목화를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 널리 모카를 재배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오. 임금님은 무척이나 흡족한 얼굴로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말했지요. 이 나라의 임금님은 무척이나 슬기롭고 어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신하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논을 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에 대해 의논을 하고 난 얼마 뒤였어요. 신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임금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곡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누구든 아는 사람은 말을 해보시오. 이번에도 신하들은 앞을 다투어 대답했지요. 신하 한 사람이 말했어요. 임금님, 높은 고개라면야 당연히 대관령 고개가 아닐런지요. 그 신하의 말에 대해 임금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문경세제가 가장 높은 고개가 아닐까 하옵니다. 임금님은 그 대답에도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대의 대답도 틀렸소. 옆자리의 신하가 자신 있다는 투로 대답했지요. 임금님, 추풍령 고개가 제일 높은 고개로 여겨집니다. 아니요. 그때였어요. 제일 뒤쪽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한 신하가 말했지요. 지난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꽃이 모카꽃이라고 말한 그 신하였어요. 임금님,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는 바로 보릿고개가 아닌가 생각되옵니다. 임금님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대의 말이 옳소. 농부들이 양식이 모두 떨어져 보리가 피기만을 기다리면서 허기진 배로 살아가야 하는 보릿고개야말로 백성들이 제일 힘들게 넘어야 하는 고개가 분명하오. 올해도 보릿고개를 잘 참고 견뎌야 할 텐데. 임금님은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말했어요. 그 뒤로부터 임금님은 그 신하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나라 일을 슬기롭게 이끌어 나갔다고 해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떡을 팔며 가난하게 사는 홀어머니와 오누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고개 넘어 마을에 일을 해주러 가며 오누이에게 말했지요. 누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함부로 열어주지 말거라. 엄마라고 해도 손을 만져본 다음에 꼭 열어주거라. 그날 밤이 되었어요. 그러나 밤이 깊도록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누이가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을 무렵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오빠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밖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목소리는 그렇게 신 목소리가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겠으니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문틈으로 들어온 손에는 털이 듬성듬성 많이 나 있었어요. 만져보니 거칠거칠하고 무서운 손톱까지 있었지요. 오빠, 이상해. 엄마 손이 이럴 리가 없어. 동생이 먼저 손을 보고 말했지요. 이상하게 여긴 오빠도 문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밖에는 어머니의 저고리를 입은 호랑이가 침을 흘리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스라치게 놀란 오누이는 뒷문으로 얼른 나가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를 눈치챈 호랑이도 금방 뒤쫓아갔죠. 얘들아, 그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호랑이는 오누이를 보며 상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꾀를 내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기름을 손에다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요. 호랑이는 오빠의 말을 듣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참기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발바닥에 참기름을 잔뜩 바른 채 나무 위로 기어오르려고 했지요. 하지만 미끄러워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한 발 잡고 미끄러지고 꽈당거리니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호랑이는 나무 밑에서 화를 내며 으르렁거렸지요. 동생이 이 모습을 보며 너무 우스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저런 바보 같으니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거길 밟고 올라오면 되지. 동생이 그만 나무로 올라오는 방법을 말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린 오누이는 하늘에다 이렇게 빌었어요. 하느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진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가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던 호랑이도 하느님에게 빌었어요. 하느님, 제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지요. 신이 난 호랑이는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얼마 못 가서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호랑이의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수수밭이었어요. 오늘날 수수대가 빨간 것은 그때 호랑이 엉덩이가 찔려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편 하늘나라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대요. 소년과 어머니. 부모가 병들고 늙으면 산속 깊이 버려야 하는 풍습이 있었던 먼 옛날의 이야기예요. 산속 동굴에 어머니를 몰래 숨겨놓고 매일 밤 찾아가 음식을 대접하던 효심 깊은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나무를 해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소년은 그동안 해왔던 나무를 팔기 위해 장터로 나갔어요. 바로 어머니에게 조기구이를 해드리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터는 유난히 시끌벅적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자 소년도 그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지요. 허허, 글쎄 이토록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란 말인가? 소년이 이 얘기를 듣고 물었어요. 아저씨, 어떤 문제인데요? 너처럼 어린애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 사신이 세 가지 문제를 냈는데 만약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보물을 중국에 보내야 한다는구나. 첫째 문제는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린 구슬을 실로 꿰어보라는 것이고, 둘째 문제는 굵기가 똑같은 나무의 윗동과 아랫동을 구분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똑같은 크기의 암소 두 마리 중에서 어느 것이 새끼이고 어느 것이 어미인지를 가려보라는 것이란다. 글쎄, 누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말이다. 휴.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나무를 판 돈으로 조기를 사서 어머니가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상을 다 차려놓고 어머니에게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를 하고 난 소년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런 눈빛을 하고 있는 아들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소년은 장터에서 들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하였구나. 내가 답을 알려주마. 어머니는 소년에게
세 문제의 답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소녀는 대궐로 달려가 임금님을 만났지요. 그래,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냐? 그러합니다, 임금님. 공손하게 대답하는 소년을 옆에서 보고 있던 중국 사신은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흥, 이렇게 어린 꼬마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푼단 말이오? 어디 한번 봅시다. 과연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쉽게 판단하지 마시오.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소. 내가 믿어볼 테니 풀어보거라. 임금님이 말하자 소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먼저 소녀는 곁을 지나가던 개미 한 마리를 잡아 실의 한쪽 끝을 개미 허리에 메고 그 개미를 구슬의 한쪽 구멍에 넣었어요. 그리고 구슬의 반대쪽 끝엔 달콤한 꿀을 발랐지요. 그러자 개미는 실을 매단 채 꿀 냄새를 따라 구슬을 통과했어요. 첫 문제를 쉽게 푼 소녀는 이번에는 나무를 연못에다 띄웠어요. 그러자 한쪽이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은 쪽이 바로 밑동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소녀는 두 암소에게 맛있는 풀을 먹이로 주었어요. 그러자 한 암소는 먼저 먹고 한 암소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소녀는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과 같아 자식이 먼저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지요. 이것을 지켜보던 임금님과 신하들 그리고 중국 사신은 감탄했어요. 중국 사신은 힘없이 돌아가게 되었고 임금님은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소년의 소원은 당연히 어머니와 다시 함께 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수 있었답니다. 손톱 먹은 들쥐. 집을 떠나 산속 절간에서 글공부를 하는 도령이 있었어요. 너무도 깊은 산중이라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었지요. 도령은 날마다 외로움에 사무쳤지만 글공부를 하며 꾹 참았어요. 그런데 밤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있긴 있었어요. 바로 들쥐였지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는 들쥐는 도령을 잘 따랐고 도령도 그런 들쥐를 귀여워했어요. 외로운 도령에게 밤마다 찾아오는 들쥐는 반가운 이웃 같았지요. 그래서 도령은 쥐가 다니는 길에 먹을 것을 놓아주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도령은 많이 자란 손톱을 잘랐어요. 그런데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앞뜰에다 버렸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매일 들락거리던 들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친구처럼 여겼던 들쥐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도령은 섭섭했어요. 그리고 다시 외로워졌지요. 하지만 꿋꿋하게 글공부를 계속해 나갔어요.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고 이제 자신이 원한 만큼의 공부를 마친 도령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대문을 들어선 순간 자기와 똑같이 생긴 도령이 집 안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령의 방에서 여유롭게 음식을 먹으면서 말이에요. 도령도 도령이지만 새로운 도령의 등장에 가족들도 모두 놀란 눈치였지요. 더 놀라운 일은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생긴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 하는 행동까지 꼭 닮아서 쌍둥이 같았어요. 이놈, 이 가짜 행세를 하는 나쁜 놈아! 이놈, 이 가짜 행세를 하는 나쁜 놈아! 두 사람은 말까지 서로 똑같이 했지요. 그래서 가족들은 국리 끝에 집안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서
누가 더 자세히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진짜 도령일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도령은 이미 집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집안 물정에 어두웠어요. 하지만 미리 도령의 자리를 차지한 가짜 도령은 숟가락 젓가락 수까지 훤히 꿰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식구들은 당연히 집안 형편을 잘 아는 가짜 도령이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국 진짜 도령은 억울하게 쫓겨나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가짜 도령 때문에 이젠 공부할 마음까지 잃어버린 도령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눈물로 하루를 보내던 도령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에 생전에 도령을 무척이나 어여삐 여기던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내가 절에서 글 공부할 때 함부로 손톱을 깎아 버린 적이 있지. 그 손톱을 먹은 들쥐가 내 모습으로 둔갑을 한 것이니 어서 힘센 고양이를 한 마리 구해서 집으로 내려가거라. 잠을 깬 도령은 그 길로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 소매 속에 넣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구들이 나와서 둔갑한 녀석이 또 찾아왔다며 내쫓으려 했지요. 진짜 도령은 식구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짜 도령의 방으로 찾아가 가짜 도령을 불렀어요. 이놈, 가짜 행세를 하는 쥐새끼 녀석아, 어서 당장 나오거라. 진짜 도령이 호통을 치자 가짜 도령이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내 놈이 또 왔단 말이냐? 이 녀석,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번엔 용서하지 않겠다. 가짜 도령은 되려 진짜 도령에게 호통을 쳤어요. 진짜 도령은 이때다 하며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고양이를 꺼내 가짜 도령에게 휙 내던져버렸지요. 그러자 고양이가 눈에 불을 켜고 가짜 도령에게 덤벼들어 목을 무는 것이었어요. 가짜 도령은 찌 하는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짜 도령이 바로 절간에서 보았던 그 들쥐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도령의 식구들은 너무나 놀라 소리쳤어요. 바닥에서 힘없이 떨고 있던 쥐는 곧 숨을 거두었지요. 이윽고 정신을 차린 식구들은 진짜 도령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맞이했지요. 힘겹게 집으로 돌아오게 된 도령은 꿈속의 할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받은 자신의 신체를 더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답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곳에 딸과 어머니가 살았어요. 이들은 몹시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요. 어느 날 딸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껑충 뛰면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두꺼비는 눈을 꿈뻑거리며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는 눈치였지요. 딸은 그런 두꺼비를 바라보면서 옳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밥을 조금 덜어내 두꺼비에게 주었어요. 두꺼비는 딸이 준 밥을 맛있게 받아먹은 뒤 힘이 난다는 듯 껑충껑충 밖으로 나갔어요. 다음 날부터 딸이 밥을 지을 때면 반드시 두꺼비가 나타나고는 했어요. 살림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밥을 지을 때도 어머니와 자신의 밥을 조금만 해서 겨우 배고픔만 달래야 했지요. 그래도 딸은 두꺼비에게 늘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지요. 밥이 모자라도
두꺼비를 대할 때마다 늘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러는 동안에 딸과 두꺼비는 몹시도 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큰 제사가 열렸어요. 이 마을 서쪽에 산 깊은 곳에 몇천 년 묵은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그 괴물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하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요. 또 마을의 모든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었고 사람들까지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괴물을 두려워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냈지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떡이나 과일 따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착한 처녀를 골라 괴물에게 바쳤지요. 괴물은 밤사이에 아무도 몰래 나타나서 처녀를 잡아먹었어요. 올해도 그 괴물에게 제사를 지낼 때가 되었지요. 올해는 가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이 제물로 바쳐질 차례였어요. 어머니와 딸은 밤새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머니는 괴물에게 딸을 잃어야 하는 슬픔 때문에 울었고 딸은 어머니를 혼자 두고서 자신이 먼저 죽는 게 슬퍼서 함께 울고 떠울었어요. 밥을 먹으러 왔던 두꺼비도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두꺼비를 보고 딸이 말했지요. 두꺼비야, 두꺼비야, 이제 너를 볼 수가 없겠구나. 나는 내일 밤이면 무서운 괴물에게 죽음을 당해야만 된단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도록 하려무나. 두꺼비는 말없이 눈만 꿈벅이고 있었지요. 날이 밝았어요. 딸은 흰옷으로 갈아입고 꽃가마에 탔어요. 사람들은 처녀가 탄 꽃가마를 메고서 괴물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제단을 향해 갔어요. 가마 뒤에는 딸의 어머니가 슬프게 울면서 따라갔지요. 두꺼비도 껑충껑충 뛰면서 가마 뒤를 따라갔어요. 사람들은 처녀를 제단에 바친 뒤 괴물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했어요. 제사를 모두 마치고 나자 사람들은 괴물이 나타날까 봐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났어요. 얼마 뒤였어요. 산이 무너질 듯이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일고 땅에는 자욱한 안개가 끼었어요. 사방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부시럭 부시럭. 거대한 괴물이 처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가 껑충껑충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막 처녀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에게 덤벼들어 독한 연기를 뿜어댔지요. 독한 연기는 괴물을 애워싸기 시작했어요. 괴물은 독한 연기를 뿜어내는 것을 찾아 무섭게 괴성을 질렀지요. 우르릉 쾅, 그르릉. 얼마쯤 지나서였어요. 독한 연기가 뭉게뭉게 일면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엇이 쿵 하고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지요. 그리고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마침내 어둠이 걷히고 독한 연기도 사라졌어요. 기절을 해서 쓰러졌던 처녀가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신의 옆에는 날마다 부엌에서 밥을 주었던 두꺼비와 커다란 지네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처녀는 그제서야 독한 연기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알 수 있었지요. 괴물로 변한 지네와 맞서 싸움을 벌인 두꺼비였지요. 그래서 괴물을 물리치고 자신도 숨을 거둔 것이에요. 아, 나를 구해주고 목숨을 잃은 두꺼비님. 다음 날이었어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딸의 주검을 걷어 장례를 치르려고 제단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처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지요. 사람들은 처녀로부터 지난밤의 이야기를 듣고서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괴물을 찌른 두꺼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장례를 지내주었지요. 그때부터 이 마을에서 처녀를 바치는 일이 사라졌고 사람들도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었대요.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산골에 사는 한 농부가 한양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이리저리 실컷 돌아다니다가 아내가 부탁한 물건이 생각났지요. 가만 있자. 뭘 사오라고 했는데? 뭐였더라? 농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겨우 달을 닮았다는 말이 떠올랐지요. 그래, 생각났다. 농부는 얼른 박물장수를 찾아가 달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달처럼 생긴 물건을 주시오. 밤하늘엔 보름달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달처럼 둥글게 생긴 물건을 달라는 말씀이군요. 박물장수는 동그랗게 생긴 거울을 싸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거울을 내놓았어요. 자, 당신이 사오라고 한 물건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울을 본 아내는 깜짝 놀라며 화를 내지 뭐예요. 참빛을 사오랬더니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시어머니도 거울을 보았지요. 어디 보자. 아니, 늙은 할멈을 보고 젊은 여자라니. 얘야, 정신 차려라.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거울을 다시 보더니 소리쳤어요. 어머님, 어떻게 할머니예요? 젊은 여자잖아요. 이번엔 시아버지가 큰 기침소리를 내며 거울을 보았지요. 이 늙은 영감을 보고 할멈이라니, 이런. 시아버지는 얼른 거울을 마루 위에 놓았어요. 모두 투덜거리며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댔지요. 참빛을 사오랬더니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얘야, 젊은 여자가 아니라 늙은 할멈이라니까. 흠, 늙은 영감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야? 농부는 너무 놀라 멍하니 있다가 조심스레 거울을 보았어요. 으악, 젊은 남자잖아. 깜짝 놀란 농부는 거울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쨍그랑쨍. 부서진 거울은 햇살에 반짝였답니다. 꽤 많은 토끼. 깊은 산속 동물들의 나라에 늙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너무 늙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호랑이였지만 그래도 동물의 왕으로 불려지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이제 날쌔고 큰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힘없고 작은 짐승들만을 골라 사냥을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낮잠에서 깨어난 호랑이는 커다랗게 하품을 했지요. 그리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나무 위에서는 황새가 알을 품고 있었지요. 늙은 호랑이는 황새를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커다랗게 하품을 했지요. 어후! 깜짝 놀란 황새가 내려다보니 늙은 호랑이였어요. 호랑이는 황새를 향해 이렇게 말했지요. 예, 황새야. 이 숲의 임금이 누구라는 걸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내가 품고 있는 알 중에서 한 개를 내게 바치도록 하여라. 황새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알 속에서 귀여운 새끼가 태어날 순간인데 그 알을 바치라고 하니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지요. 그렇다고 알 한 개라도 호랑이에게 내줄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숲속의 왕인 호랑이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지요. 토끼는 이쪽으로 다가와 근심에 가득 찬 황새를 바라보았어요. 황새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얼굴빛이 몹시 안 좋아요. 하지만 토끼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황새였지요. 그때 어흥! 하며 호랑이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간이 콩알만해진 토끼는 오돌오돌 몸을 떨기만 했어요. 그런 토끼를 바라보면서 호랑이가 말했지요. 어흥! 몹시도 배가 고프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됐다.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토끼를 잡아먹을 듯이 입을 쩍 벌리고 다가왔어요. 토끼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험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 순간 머리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용궁에 계신 용왕님도 내 깨위에 깜짝 놀라 넘어갔는데 병들고 힘없는 호랑이쯤이야. 어찌 나를 당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한 토끼는 공손하게 호랑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호랑이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들의 고기는 모조리 맛보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새들의 고기는 아직 맛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호랑이 임금님. 토끼의 말에 호랑이가 대답했어요. 그렇단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들의 고기야 먹기 싫도록 먹어보았지. 하지만 하늘을 나는 새들의 고기는 그리 먹어보지를 못했어. 토끼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래서 호랑이의 귓가에 입을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호랑이 임금님, 참새고기가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참새고기라는 소리에 호랑이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토끼는 더욱 호랑이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지요. 숲속의 임금님,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참새고기를 호랑이님의 배가 터지도록 드실 수 있게 해드리지요. 그러니 제발 저처럼 힘없고 가엾은 짐승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았다. 내 말대로 참새고기만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해다오. 그럼 너를 살려보내기로 하겠다. 토끼는 이제야 살았구나 싶어서 호랑이의 앞을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호랑이 임금님,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참새고기를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해드리겠어요. 호랑이는 만난 참새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어슬렁어슬렁 토끼의 뒤를 따라갔어요. 토끼는 억새가 우거진 곳으로 호랑이를 데리고 갔어요. 얼마쯤 가던 토끼가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 임금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 참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호랑이 임금님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제가 몰아오는 참새를 드실 준비만 하시면 돼요. 임금님이 입을 쫙 벌리고 계시면 제가 이곳으로 참새떼를 몰겠어요. 참새들이 임금님의 입을 보고 숨을 곳이라고 생각해 입속으로 날아들 거예요. 임금님은 그때 입을 다무시고 참새고기를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토끼는 그렇게 호랑이를 속이고 난 뒤 억새밭에 불을 질렀어요. 뿌지직 뿌지직 억새풀이 불에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그 소리가 참새떼의 소리인 줄 알고
입을 벌린 채 앉아 있었어요. 이제 곧 참새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늙은 호랑이는 참새고기를 마음껏 먹어보겠다는 욕심으로 그곳에 앉아 있다가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호랑이들은 불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대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호랑이가 많은 곳을 갈 때는 불을 환하게 켜들고 다니게 되었대요. 견우와 직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얼굴이 예쁜 데다 마음씨가 곱고 또 무척 영리했어요. 유달리 배를 잘 짜서 이름을 직녀라 했어요. 직녀가 짜는 배는 다른 누가 짠 배보다도 곱고 튼튼했어요. 이렇게 솜씨 좋고 예쁜 딸을 둔 임금이 직녀를 사랑한 건 말할 나위도 없었지요. 나이가 차서 시집을 보낼 때가 되자 임금은 좋은 신랑을 구하기 위해 나라는 물론 멀리 다른 나라 별에까지 널리 사익감을 찾아보았지요. 그러다 찾은 이가 견우라는 젊은이였어요. 견우는 어렸을 때부터 소를 좋아하여 늘 소를 몰고 다녔지요. 그래서 그를 견우라 불렀던 거예요. 하늘나라 임금은 사위를 얻은 것이 매우 기뻐서 두 젊은이를 결혼시킨 후에는 대궐 안에 가까이 두고 귀여워해 주었지요. 한편 견우와 직녀는 서로 마음이 맞아 즐거운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나 저희들도 모르는 가운데 아버지인 임금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나이 많은 임금은 특히 견우의 하는 짓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소를 몰고는 대궐 안에 꽃밭을 함부로 밟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배짜는 직녀를 데리고 놀러 다니는 것도 못마땅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던 딸 직녀도 사위의 본을 따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도 잘 듣지 않고 견우가 하자는 대로만 따랐지요. 하루는 임금이 견우와 직녀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데도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두 사람은 소를 타고 즐기며 놀기만 했어요. 이 광경을 본 임금은 그만 불같이 화를 냈지요. 신하들을 시켜 견우와 직녀를 불러들인 다음 엄하게 명령했어요. 견우와 직녀는 지금부터 이 대궐에서 나가 내 눈에 보이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날로 점잖지 못한 행실만 하니 이는 모두 두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서로 떨어져 살며 마음을 고치도록 계약했으니 견우는 동쪽으로 직녀는 서쪽으로 헤어져 있도록 하라. 아버지, 저희들은 서로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널리 용서하시고 귀향을 가더라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견우와 직녀가 아무리 애걸을 해도 소용없었지요. 그날로 견우는 머나먼 동쪽 하늘로, 직녀는 서쪽 하늘로 귀향을 갔어요. 두 사람을 귀향 보낼 때 임금은 단 한 가지, 1년에 한 번씩 7월 칠성날 밤에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만을 허락해 주었지요. 귀향을 간 견우와 직녀는 아득히 먼 동쪽과 서쪽 하늘가에서 서로 보고 싶어 애태우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소 등에 직녀를 태우고 꽃핀 들길을 다니며 놀던 일, 향기로운 바람결 속에서 직녀와 즐거운 이야기를 속삭이던 일, 달빛 맑은 강원덕을 직녀의 손을 잡고 거닐던 일, 이런 즐겁던 일들을 생각하며 견우는 먼 하늘 저편을 향해 날마다 한숨을 쉬었죠. 몹시 사랑해주던 견우를 생각하는 직녀에게는 견우와 지낸 낮과 밤이 그리워서 지금의 귀향살이는 꼭
지옥살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1년에 단 한 번, 음력 7월 7일에는 은하수 강 언덕에서 서로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이었지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외롭고 괴로운 세월을 보내다가 이윽고 7월이 가까웠어요. 견우와 직녀는 머나먼 동쪽과 서쪽에서 은하수를 향해 길을 떠났지요. 1년 동안이나 서로 보지 못한 터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우랴. 그동안 그리워하던 이야기도 실컷 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먼 길을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걸었어요. 이윽고 은하수가 가까워졌지요. 은하수에는 환하게 빛나는 은빛물이 길게 굽이쳐 흐르고 있었지요. 견우와 직녀는 강 언덕에 이르러 그 은하수가 너무나 넓은 강이라는 걸 알고 크게 낙심했어요. 은하수에 가면 서로 이야기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와보니 강이 너무 넓어 언덕 사이가 굉장히 멀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강물 건너 얼굴은 볼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가슴에 가득 차 있던 이야기 같은 건 도무지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은하수에는 다리 같은 것도 없고 나룻배도 없었어요. 큰 강물을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는 안타까워 눈물만 흘렸어요. 1년에 단 하루 간신히 만나보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하고 싶던 이야기도 할 수 없으니 이 얼마나 딱한 일이에요. 견우와 직녀가 슬퍼 흘리는 눈물은 은하수 강가에 비오듯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하늘나라의 이 슬픈 눈물은 비가 되어 땅 위에까지 떨어졌지요. 그래서 7월 칠성날 이 세상에는 큰 비가 오게 되고 그 비로 말미암아 곳곳에 홍수가 났지요. 사람들은 홍수에 집을 잃고 날짐승, 길짐승들도 큰 고생을 당하게 되니 견딜 수가 없었지요. 생각다 못해 땅 위에 짐승들이 모여 의논을 했지요. 이 비는 하늘나라의 견우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지 못해 흘리는 눈물이니 이 비를 먹게 하려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지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려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어야 했지요. 다리를 놓아주러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공중을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라야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새는 까치와 까마귀가 제일이라고 의논이 되었어요.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에 올라가 다리 놓는 일을 하기로 했지요. 까치와 까마귀는 견우와 직녀의 딱한 사정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어요. 칠성날 은하수에 다리를 놓기 위해 이 세상에 까치란 까치, 까마귀란 까마귀는 모두 하늘나라로 날아갔지요. 까치와 까마귀들이 줄을 지어 긴 다리가 되어 견우와 직녀가 그들의 머리를 밟고 건너게 해주려는 것이었지요. 까마까치의 떼가 은하수 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러고는 머리와 머리를 잇대어 훌륭한 다리를 만들었지요. 강가에서 울고 있던 견우와 직녀가 새들이 놓아주는 다리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두 사람은 그 다리를 밟고 서로 가까이 갔어요. 새들은 날개를 치며 다리를 튼튼히 받쳐주었지요. 까마까치들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 얼싸안고 좋아하는 걸 보고 저희들끼리 머리가 벗겨지는 것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7월 칠석 단 하루를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의 다리 위에서 즐거이 지내고는 다시 동쪽과 서쪽으로 헤어졌어요. 그 후에도 까마귀와 까치들은 해마다 7월 칠석이면 은하수에 올라가서 견우와 직녀를 위해 다리를 놓아주었지요. 그래서 7월 칠성 날마다 쏟아지던 그 심한 비도 오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물난리를 면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칠성 날에는 비가 조금씩은 내렸어요.
그건 오랜만에 만나는 견우와 직녀가 이번에는 반가워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죠. 은하수에 놓아주는 까마까치의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까마귀와 까치의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월 칠성날이 지나면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벗겨지는 것도 다리를 만들어 머리 위로 견우직녀를 걸어다니게 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옵니다. 선비와 대추열매. 옛날 어느 마을에 몹시도 살림이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란 책을 많이 읽어 아는 것이 많지만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이 선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방 안에 들어앉아 책을 읽는 것밖에 몰랐지요. 집안 살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선비의 아내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지요. 남편의 올곧고 깨끗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남편의 시중을 들어주었지요. 밤낮 없이 책에만 매달려 씨름을 하던 선비는 마침내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야 말았어요. 가난한 살림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 생겨난 병이었지요. 아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림을 일으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일들이 뜻대로 따라주지를 않았어요. 더욱이 남편이 병들어 눕고 나자 더욱 어려워졌지요. 지금은 산에 가서 나무를 뜯는다거나 산열매를 딸 수 있는 때도 아니었어요. 선비네 식구는 이제 며칠째 죽도 한 그릇 먹지 못한 채 굶고 지내야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지요. 그러자 웬 대추알이 와르르 선비네 집 마당으로 쏟아져 들었어요. 빨갛게 잘 익은 대추열매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아내는 별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담장 밖의 이웃집을 바라보았어요. 이웃집의 대추나무 가지가 자신의 집 담장을 넘어와 있었지요. 대추나무에는 가지마다 빨갛게 익은 대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아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이 대추는 분명히 이웃집의 대추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 이 대추알들도 이웃집의 것이 분명하다. 이를 어쩐다? 주워다 돌려줄까? 아니면 우리 집 마당에 떨어진 것이니까 모른 척하고 주워서 남편과 대추 맛이나 볼까? 그래, 이웃집에선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대추들이 많으니 넉넉할 거야. 그러니 이것은 내가 좀 주워가도 괜찮을 거야. 아내는 이 대추알들이 이웃집의 대추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주워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죽은 듯이 누워있는 남편 옆으로 대추알을 쏟아놓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 대추를 좀 잡숴보세요. 빨갛게 익은 대추가 무척이나 먹음직스러운걸요. 남편이 부시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물었어요. 이처럼 잘 익은 대추를 어디에서 가져온 거요?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지요. 이웃집 대추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집 마당 쪽으로 뻗은 가지에서 바람에 떨어져 있는 걸 좀 주워왔어요. 아내는 숨김없이 말했어요. 그러자 선비는 대추를 밀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건 안 될 말이오. 어찌 남의 집 대추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주워온단 말이오. 이는 분명 남의 집 대추를 훔쳐온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오. 나는 이런 대추를 먹을 수 없소. 또한 당신은
선비의 아내로서 씻어버릴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지은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소. 그러니 어서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하시오. 선비는 기어이 아내를 쫓아내 기세였어요. 아내는 울며 불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요. 하지만 한 번 먹은 선비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선비네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이웃집 대추나무 주인이 듣게 되었지요.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선비네 부부가 몹시도 가엾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신의 대추나무로 해서 그들 부부가 서로 갈라서려고까지 한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요. 곰곰이 생각하던 이웃집 사람은 도끼를 가져다 자신의 대추나무를 찍어냈어요. 나무를 찍는 소리에 선비가 방에서 나왔어요. 이웃집 사람이 대추나무를 찍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왜 갑작스레 대추나무를 찍어내시는지요? 선비의 물음에 이웃집 사람이 대답했어요. 이 대추나무가 아니었다면 당신이 그토록 착하기만 한 부인을 쫓아낼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당신 내 집에 큰 피해를 입힌 이 대추나무는 마땅히 베어버려야 합니다. 이웃집 사람은 다시 도끼로 대추나무를 찍기 시작했어요. 선비는 당황해서 이웃집 사람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만 착한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나 보구려. 아내를 내쫓지 않을 테니 어서 그 도끼질을 그만두시오. 그 일로 선비는 아내를 쫓아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웃집에서도 대추나무를 베어내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이 마을을 대추나무 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쌀이 나오는 샘. 함경도 낙림산 기슭에 성룡사라는 절이 있었지요. 이 절은 이상한 모양을 한 돌로 둘러싸여 있지요. 그 바위 동쪽에는 작은 구멍이 한 개 있는데 그곳에선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그 구멍에서 하얀 쌀이 줄줄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옛날 이 절에서 사는 중들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바위 구멍에서 늘 쌀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절의 중들은 시주를 받으러 다니지 않았대요. 열심히 연부를 외우고 공부를 하면 되었지요. 어느 날 지나가던 중 한 사람이 이 절에 들렀어요. 성룡사 중들은 이 나그네 중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끝에 이 절에 있는 쌀 나오는 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스님, 우리 절에 쌀이 나오는 샘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는지요?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소? 아무려면 샘에서 쌀이 나올 리가 있겠소? 부처님을 모시는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절의 스님들은 아무도 시주를 받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연부를 애우고 목탁을 치는 등 공부에만 힘을 쏟는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저희가 무얼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쌀이 나오는 샘이 있는 덕분이죠. 어디 그럼 그 쌀이 나오는 샘을 내게 좀 보여주시오. 내 눈으로 보기 전에야 어찌 믿을 수가 있는 소리요? 그러지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성룡사의 중은 나그네 중을 데리고 쌀이 나오는 샘으로 갔어요. 나그네 중이 보았더니 정말 바위 틈의 구멍에서 쌀이 줄줄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쌀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허허, 그 신기한 일도 다 보겠소. 나그네 중은 쌀을 집어 입속에 넣고 씹어보았어요. 틀림없는 쌀이었죠. 나그네 중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나그네 중은 또다시 힘든 길을 떠날 생각을 하니 고달픈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절의 중에게 부탁을 해보았어요. 스님, 나도 이 절에서 함께 지낼 수는 없는지요. 불경도 열심히 애우고 목탁도 부지런히 치겠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어찌나 오래 했던지 이젠 실증이 나지 뭐겠습니까? 받아주시겠는지요? 나그네 중의 말에 이곳 중이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절에 머물러 살면 세상과 멀어지니 쓸쓸하긴 합니다만 같이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스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쌀이 나오는 셈에서는 이 절의 식구수에 딱 알맞은 쌀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양식이 좀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나그네 중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문제라면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예전에는 석수장이 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쌀이 나오는 샘으로 갔어요. 나그네 중은 망치와 끌을 이용해서 그 쌀 나오는 구멍을 좀 더 크게 만들었지요. 뚝딱 뚝딱. 얼마를 지나자 바위에는 전보다 큰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새로 구멍을 늘리자 지금까지 줄줄 쏟아져 나오던 쌀이 뚝 끊겨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더 이상 쌀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 대신 구멍에서는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내렸어요. 이를 본 성농사 중들은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모르고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 큰일이었지요. 나그네 중이 말했어요. 구멍을 더 크게 팠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쌀이 나올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하시지요. 허참.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그 샘에서는 다시 쌀이 나오지 않았어요. 쌀을 더 많이 얻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제 단 한 톨의 쌀도 얻을 수 없는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까치의 재판. 참새와 파리가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참새는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고 파리는 노랫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지요. 어느 해 여름이었어요. 심한 가뭄이 들어 농가 밭이 모조리 말라들어갔어요. 곡식은 물론이고 풀잎 하나도 살아남지를 않았어요. 참새는 먹이를 찾아 온갖 곳을 헤맸지만 쌀 한 톨 구경할 수가 없었지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쫄쫄 굶은 참새는 하는 수 없이 파리라도 잡아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참새는 파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파리가 깜짝 놀라며 몸을 피했지요. 아니, 참새야! 이게 무슨 짓이니? 너는 내 친구라고 여겨왔는데 나를 해치려고 들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니? 내 말대로 우린 친구였어. 하지만 나는 배가 고파서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친구인 너라도 잡아먹고 이 배고픔을 달래야겠어. 너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예,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이면 나를 잡아먹겠다는 거니? 내가 특별히 너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야. 파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참새에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러자 참새는 갑작스레 큰 소리로 파리에게 쏘아붙였어요. 뭐?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내 잘못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그게 어디 한두 가지인 줄 아니? 내 잘못이 있다면 어디 한번 말을 해봐. 말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니? 그걸 내 입으로 일일이 말해야 알겠어? 내가 정 알고 싶다면 내가 말해주지. 참새는 파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애를 써서 빨아놓은 흰 빨래에 검은 똥을 싸서 더럽힌 게 누구니? 또 까만 장롱에 흰 똥을 싸서 더럽힌 건 어떻고? 그것뿐이 아니라고. 콜콜 낮잠을 자는 아기의 콧등을 간지럽혀 잠을 깨운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냐고. 또 있어. 사람들이 미쳐 맛을 보기도 전에 맛난 음식에 날아들어서 훔쳐먹고는 하는 것도 내 죄의 한 가지야. 그런데도 너는 난 아무런 잘못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 그처럼 많은 잘못을 저지른 너를 잡아먹는 게 뭐 그리 잘못됐다는 말이니? 난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너의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거야. 참새는 신이 나서 제멋대로 떠들어댔어요. 그래, 내가 말한 내 잘못은 모두 그렇다 치자. 하지만 너라고 해서 죄가 없는 줄 아는가 본데 참만의 말씀이라고. 뭐라고? 내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참새는 얼굴을 붉히면서 파리에게 말했어요. 그럼 너 혼자만 깨끗한 줄 아는 모양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 잘못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 파리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너는 사람들이 애써서 가꾼 곡식을 마구 쪼아먹어서 못쓰게 만들지 않았니? 또 농부들이 다른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너를 쫓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그뿐인 줄 알아? 장독이며 빨랫줄 할 것 없이 아무데나 똥을 싸놓아서 더럽히지 않았어? 내 죄를 다 말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이 정도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아무 잘못도 없다니 내 배꼽이 다 없겠다. 참새와 파리는 서로 상대의 잘못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말했지요. 얼마를 두고 입씨름을 하던 참새와 파리는 아는 게 많아 척척박사로 불리는 까치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어요. 둘은 까치에게 가서 지금까지 서로 다툰 이야기를 말하고 바른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까치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모두 잘못한 것이 많구나. 하지만 파리는 우리 까치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으니 특별히 용서해 주기로 하겠다. 하지만 참새는 농부들의 곡식을 모두 쪼아버려 못쓰게 만들었고 많은 시간을 너를 쫓는 수고를 하도록 했으니 용서할 수가 없다. 더구나 친구로 지내던 파리를 잡아먹으려 한 너의 죄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가뭄이라 특별히 곤장 20대의 벌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참새는 엉덩이를 잘 구분할 수가 없어서 다리에다 곤장을 때리기로 했지요. 까치가 곤장을 때리자 참새는 아픔을 견디지 못해 깡충깡충 뛰면서 벌을 받았어요. 파리는 죄를 용서받자 재판장인 까치 앞에 엎드려 두 발로 싹싹 빌면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정말 올바른 재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가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파리가 두 손으로 싹싹 비는 것은 그때부터 생겨난 버릇이랍니다. 멸치의 꿈. 옛날 동해에 사는 멸치가 생일이라며 물고기들을 초대했어요. 소문난 부자답게 멸치는 잔치상을 떡 벌어지게 차렸지요. 아이고, 이런 귀한 음식을 먹어보다니. 손님들은 좋아서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어요.
손님들은 모두 즐겁게 먹고 마셨지요. 그런데 정작 주인인 멸치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이 좋은 날 왜 그러십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손님들은 걱정이 되어 멸치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사실은 어젯밤 꿈이 하도 희한해서요. 꿈이요? 어떤 꿈인데요? 꿈이라는 말에 망둥이가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어요. 제가 꿈풀이라면 좀 할 줄 알죠. 어서 말해보세요. 망둥이는 멸치에게 어서 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지요. 예, 그러죠. 어젯밤 꿈에 제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더니 다시 내려오더군요. 이어서 어디론가 실려갔는데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쏟아지지 뭡니까? 그리고 몸이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다시 차가워지고 그러다가 다시 뜨거워지더군요. 꿈이 하도 뒤숭숭해서 잠을 설쳤지 뭡니까? 멸치의 꿈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멀뚱멀뚱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알 수 없었던 거죠. 망둥이님, 어떻습니까? 멸치의 말에 손님들 시선이 모두 망둥이 쪽으로 쏠리자 망둥이는 움찔했어요. 사실 망둥이는 멸치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거짓으로 꿈풀이를 할 줄 안다고 큰 소리 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죠. 망둥이는 짐짓 생각에 잠기는 척 하더니 그렇군 하는 표정으로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 굉장한 꿈을 꾸셨군요.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이런 길몽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도대체 어떤 꿈입니까? 멸치님, 축하합니다. 꿈대로라면 곧 용이 되실 겁니다. 용이라는 말에 손님들은 모두 눈이 등잔만큼 커졌어요. 먼저 하늘 위로 올라간 것은 용이 되기 위해서지요. 다시 내려온 것은 용이 되었으니 비를 내리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어딘가로 실려간 것은 구름을 탄 것이지요. 흰 가루가 떨어진 것은 겨울이라 비가 눈으로 변한 것이지요. 더웠다 추웠다 한 것은 용이 되어 계절을 바꾸는 일을 하다 보니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망둥이의 꿈풀이를 들은 멸치는 뛸 듯이 기뻤어요. 허허허, 그것도 모르고 괜히 걱정을 했군요. 자, 여러분 많이들 드십시오. 이따 돌아가실 때에도 잔뜩 싸가지고 가시고요. 가자미야, 여기 음식 좀 더 내오너라. 멸치는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손님들에게 이것저것 음식을 권했어요. 흥, 용이 된다고? 음식을 나르던 일꾼 가자미는 멸치가 망둥이의 아부에 잔뜩 들떠서 호들갑을 떨자 슬그머니 심술이 났어요. 가자미는 얼굴을 찌푸리며 멸치에게 다가갔어요. 주인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나쁜 꿈이에요. 제 생각에는 오늘 큰 봉변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똑똑한 망둥이님이 불의해 주신 건데 내까진 놈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가자미의 말에 멸치는 버럭 화를 냈어요. 하지만 앞으로 용이 될 것인데 손님들 앞에서 속 좁게 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멸치는 화를 누르며 점잖게 물었지요. 그럼 내 꿈 풀이는 뭐냐? 그 꿈은 주인님이 어부낚시에 걸릴 꿈입니다. 뭐야? 가자미의 난데없는 말에 멸치는 기가 막혔어요. 주인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은 낚싯줄에 걸려 물 위로 올라갔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딘가로 실려간다는 건 어부가 낚시에 걸린 주인님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럼 흰 가루는 뭐란 말이냐? 아, 그거야 주인님을 맛있게 구워 먹으려고 소금을 뿌리는 거죠. 뭐야? 멸치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럼 덥고 추운 건? 더운 것은 주인님을 구우려고 불 위에 올려놓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불을 뗄 때에는 장작이 잘 타라고 부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바람 때문에 몸이 추워지는 것이죠. 멸치는 가자미의 꿈풀이에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모두 가자미의 말이 맞는다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 중에는 멸치가 불쌍해서 쯧쯧 혀를 차는 손님도 있었어요. 멸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건방진 놈, 감히 어딜 나서! 멸치는 찰싹 소리가 나도록 가자미의 뺨을 후려쳤어요. 아야! 가자미는 그 자리에서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가자미는 눈이 돌아가 한쪽으로 몰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멸치에게 깔려 몸이 납작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망둥이는 깜짝 놀라서 눈이 툭 튀어나왔어요. 겁쟁이 낙지는 가자미가 당하는 것을 보고 어찌나 겁이 났던지 얼른 눈을 뽑아서 옆구리에 찼지요. 매기는 입꼬리를 보고 하도 우스워 있는 대로 입을 벌리고 웃다가 그만 입이 뒤까지 쭉 찢어지고 말았지요. 병어는 낙지와 매기를 보자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매기처럼 입이 찢어질까봐 입을 꼭 움켜쥔 채 대글대글 구르며 웃었어요. 그래서 병어는 입이 오므라들었답니다. 가자미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처럼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라고 해요.